박한서 작가의 미망 두 번째 권, 2권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2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한서 작가는 문학만이 할수 있는 아주 놀라운 화해와 잔인한 페미니즘이지만 잔인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잔인한 페미니즘을 아주 아름답게 승화하고 다시 삶으로 건실한 삶으로 그렇게 승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천만 집안의 며느리인 미망인이 아기를 가졌어요. 미망인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시아버지인 전천만은 이 며느리가 뵌 씨를 손자로 인정하죠. 이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에요. 지금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런데 전천만은 폐병으로 죽은 남편 없이 딸 태희미를 혼자서 바라보고 살고 있던 미망인이 친정집 나들이에서 어떤 씨를 받아오는데 배가 날로날로 불러와요. 그런데 전천만은 이 며느리의 속에 들어있는 애비를 알수 없는 이 씨를 그 애비가 누구인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기를 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. 이 아기가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이 아이의 입지가 확실해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죠. 아무나 할수 없는 정말로 박완서 작가만이 할수 있는 문학의 힘입니다. 며느리는 이로 인해서 아기를 다른 집으로 보내주고 다른 집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돌아온 며느리는 우물에 빠져서 자결을 하죠. 우물에 빠져서 자결을 하지만 이 며느리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이 낳은 태임이라는 이 딸은 나중에 서로 남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. 며느리가 친정집에서 일하는 머슴과의 하룻밤으로 인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요. 며느리와 머슴이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.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. 하지만 이 법보다도 더한 사람들의 시선과 그 당시 사회의 그런 문화와 풍속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가능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자결만이 답이었는데 전천만이라는 돈이 많은 상인은 돈으로 이 며느리와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데에서 지금도 할수 없고 그때도 할수 없는 것을 해놓고 전천만은 돌아 죽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는 전천만을 통해서 양반과 쌍놈이 화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. 그 당시 전천만은 아버지가 양반으로 인해서 양반의 횡포로 눈 한쪽을 아버지가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도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생훈 집안의 손자를 잘살수 있도록 손자가 병신이 될 뻔하였는데 치료를 잘 받도록 돈을 많이 들여서 충분하게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돈으로 도와주죠. 그래서 전천만은 이 이생훈의 손자와 자기의 아들의 분신과 같은 손녀 태희미가 결혼을 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죠. 전천만은 자신의 집안에 횡포를 부렸던 양반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자, 이생훈의 손자를 받아들여 줌으로써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 당시 양반들은 양반 이하의 중인이나 천민들을 함부로 대했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천만은 이생훈의 손자 종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뒷바라지를 하죠. 전천만은 양반에게 당했던 걸 복수하지 않고 아주 곡진하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화해는 우리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들끼리 보통의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화해를 보통의 인간이었던 전천만이 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화해하면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. 그런 면에서 박완서 작가는 전천만이라는 차치 졸부로 전락할 수 있는 돈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사소하게 인간이 해야 될, 누구라도 인간이 해야 될 그런 곡진한 화해를 하는 인물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. 여성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남성을 크게 폄하하지 않고 박완서 작가만의 그런 특별하고 따뜻한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두드러지고요.
그리고 양반과 쌍놈이라는 그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개성장인인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는 전천만이라는 약간 우둔해 보이면서도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면서도 인정스러운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의 불평등함과 불합리함을 화해하게 하는 아주 따뜻한 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